나도 시작하는데 뭐 하는 거 시작하는 거야? 네, C 알기 시작하는 거죠. 엄청난 가치를, 네트워크 분석의 가치를 뭐 하는 사람에게? 사업하는 사람들에게.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분석의 커다란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. 그치? 사업하는 세계에서 정보는 돈이죠. 그리고 팁. 팁이 뭐죠? 정보죠. 뭐에 대한, 어떤 것에 대한 정보, 어떤 것. 싼 서플라이어. 공급업체부터 어디까지? 경쟁자의 마케팅 캠페인까지. 그리고 또 어디까지? 탁자 밑에서 하는 합병 토론까지, 그러니까 비밀리에 거래되는 합병 토론까지, 그것이, 그런 것에 대한 이 팁이, 정보가 알려줄 수 있는데 뭘 알려줄 수 있어? 전략적인 결정을 알려줄 수 있죠. 근데 어떤 결정? 만들어내, 뭘 만들어내? 수백만 달러를 만들어내. 이윤에서. 네, 그래도 좀 기니까 다시 볼게요. 정말 좀 어렵습니다. 네, 정보는 돈이다.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정보, 뭐부터 싼 공급업체부터 경쟁자의 마케팅 캠페인, 그리고 어디까지? 비밀리에 하는, 탁자 밑에 하는 그 비밀리를 얘기하지? 합병 토론. 거기까지 어떤 정보가 알려줄 수 있는데, 전략적인 결정을 알려줄 수 있다. 만들어낼, 근데 뭘 수백만 달러를 이윤에 만들어내. 너는, 네, 그것을 TV에서 얻을지도 모르죠. 또는 신문에서 얻을지 모르지만, 그 정보를, 그건 정보인데 어떤 정보야?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죠. 가장 이익이 되는 정보는 아마도 뭐로부터 올 거냐면 네트워크의 연결로부터 올 거야. 근데 그 네트워크 연결이 제공하는데 뭘 제공하는?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연결로부터 오겠죠. 회사 안에서 정보가 제일 좋은 정보가 나오겠지. 그리고 그것은 단지 정보가 어떤 정보? 이동하는, 뭘 통해서 이동하는? 그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단지 그 정보만이 아니죠. 뭐가 이동하는 거야? 그것에 영향 또한 그렇다. 그치? 정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도 이동한다. 아, 네, 이렇게. 네, 말이 이렇게 어렵는데, 전반적으로. 네. 만약 네가 연결을 가지고 있으면, 뭐랑 연결을 있으면, 또 다른 회사와 연결, 그러니까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, 너는 아마도 부탁할 수 있죠. 너 인맥에게 뭐 하라고? 그 회사를 밀라고 뭐 하도록, 그 사업을 너와 함께, 너의 회사와 함께 하도록, 네, 그 회사를 푸시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지. 또는 또 뭐 하도록 부탁할 수 있냐면 경쟁자를 피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, 또는 뭐 해달라고, 출시를 좀 밀어 달라고, 뭐에 대한 제품에 대한 출시를 밀어 달라고, 네, 부탁할 수 있는 거죠. 다시 말해서, 네, 영향이 흐른다는 거죠.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비즈니스 퍼슨도 원하는데, 뭘 원하냐면 증가시키기 원하죠. 그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증가시키기 원하는 거죠.